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딱 서서 정확하게 개표 현황 멘트 시작. 선거구별 개표 현황입니다. 자, 중구 시작. 중구로 가보겠습니다. 중구 성동구 갑, 성동구 을 현재 개표 3% 진행 중입니다. 정인정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야, 편하리 눈 감고도 하네. 강남구는 비교적 개표가 빠릅니다. 강속구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두 후보 표 차이 단 14표입니다. 자, 다음 공약. 강남구는 역시 재건축에 관한 공약이 뜨거운 이슈입니다. 스태프들 돌봐서. 자, 자, 공약 자막이 없어. 자막이 없어. 빠지라, 자막 없어. 정인정 후보가 내놓은 지은 지 10년 이상이면 일단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건축 10년 공약과 강속구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에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재건축 취득세 무효 공약 또한 두 후보의 경쟁 포인트입니다. 일단 강남구 민심은 취득세 무효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데요. 후보님, 설마 당선되시면 공약까지 무효로 만드실 리는 없겠죠? 어우, 저 소름 끼죠. 저 재수 없는 새끼 덕분에 든든하다, 든든해. 공약들이 진정성 있게 지켜지길 바랍니다. 생방 중에 모니터 꽉 났다. 그럼 어떡할래?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까지 총 6번 치러졌습니다. 1회 지방선거만이 66%의 투표율을 보였을 뿐 2회 지방선거 이후부터 대부분 40%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. 오늘 개표 방송이 끝날 때 이보다는 더 높은 투표율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다야? 응. 재미없어. 재미없어요? 재미없어. 재미가 왜 없어? 황해정승 권율장군 암행어사 박문수 오성과 한음의 한음이덕형 청백리의 대명사 맹사성 계화사상의 선구자 박규수 종두법을 보급한 지석영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민영환 등 이 역사 속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? 모두 옛 서울시장이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뽑은 서울시장도 이분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만큼 민심이 진심으로 인정하는 일꾼이길 바랍니다. 재밌네. 그리 잘해봐.